만약에 제가 과거로, 뭐,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18인치 순정휠에 AT 타이어를 끼겠다. 뭔 소리야? 자, 날씨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나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외 활동,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하시니까, 야외로, 그리고 외곽으로 많이 나가실 텐데, 얼마 전에 좋은 기회에 휠 타이어를 바꾸게 됐습니다. 처음 살 때만 하더라도 20인치 휠과 HID, 헤드라이트 HID가 합쳐져서 옵션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ID만 하고 싶어도 휠 타이어를 강제로 해야만 했고, 휠 타이어만 하고 싶어도 HID를 강제로 넣어야만 했죠. 처음 차를 살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차가 커 보여서 당연히 미국식 픽업 트럭이라면 큰 휠, 그리고 번쩍번쩍한 크롬, 이런 것들이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20인치 크롬휠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0인치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픽업 트럭하고는 안 어울리는 세팅이었던 겁니다. 뭐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휠이 커질수록 타이어의 외경이나 타이어의 폭이 넓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주행 안정성, 그리고 뭐 롤링 감소, 그 다음에 그립력 향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만, 픽업 트럭을 타는 사람이나 아니면 험로 주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액티비티한 성향을 가진 차량에는 그런 과도한 광폭 타이어나 아니면 과도한 휠 사이즈 크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차량의 비율하고 맞지 않는 과한 사이즈의 휠을 넣기도 하지만 일부분에 국한된 이야기고,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20인치는 오히려 액티비티한 활동보다는 그냥 일상 주행이나 아니면 고속 주행에 걸맞는 타이어 사이즈가 아닐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옵션이긴 하지만 타이어를 좀 고르는 데 있어서 20인치 휠은 선택의 폭이 너무도 작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선 20인치 사이즈의 타이어를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을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일룬 타이어, 중국제 사일룬 타이어 중에 AT 타이어 20인치를 사다가 끼게 됐죠. 물론 적은 비용은 아니었지만 만족스럽게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일반 주행 타이어가 아니라 AT 타이어라는 것 때문에 일반 도로보다는 흙길, 돌길, 요런 데 다니는데 조금 더 유리했기 때문에 낚시를 가거나 캠핑을 다니는 데는 조금 저렴한 AT 타이어가 좀 최적이었다라는 판단에 그 타이어를 사다 끼게 된 거였습니다. 타이어를 바꿔서 얻게 된 거는 주행 조건에 따른 주행 질감이나 주행 성능 향상을 얻게 됐지만, 잃게 된건 연비를 잃게 되죠. 차를 굴리는 데 있어서 맞닿는 면이 넓어질수록 연비 하락도 가져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다음번에 타이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휠 사이즈를 줄이면서 타이어 선택의 폭을 넓혀야겠다고요. 근데 불과 타이어 2만 킬로 정도 타던 시점, 좋은 타이어 매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순정 18인치 휠에 한국 타이어 AT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도나 캠핑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실상 18인치 휠에 AT 타이어를 끼면 끝입니다. 아니면 혹은 ATM 타이어를 끼거나, 실제로 주행 질감에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비 하락이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승차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타이어를 끼고 나서 주행 질감 향상, 승차감 향상, 그리고 자세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핸들 떨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두세 편 정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쇼바 스프링을 2인치 올리면서 리프트업을 하면서 타이어를 바꾸면서, 그리고 또 허브 스페이스를 대면서 속도가 80km에서 100km 구간으로 올라갔을 때 핸들이 다다다다 불편함을 야기시켰던 거싹 사라졌어요. 오버핸들을 하면서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했더니 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핸들의 미세한 진동이 더 크게 진동을 가져오면서 휠로, 핸들로 모두 전달되기 때문에 핸들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덜덜덜덜 떨리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뒤로 휠도 바꿔보고 휠 밸런스도 보고 허브 스페이스를 뺐다 넣었다 해보고 하면서 결국 잡지 못했던 거를 18인치 휠에 AT 타이어 딱, 한국 타이어 딱 꼈더니 바로 정상화.
차량 전문가들, 그 정비업이나 차량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가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특정 세팅, 차를 튜닝한 사람들한테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 보면서 수집한 결과로 그 핸들 떨리는 문제를 잡을 수 없다. 타이어를 좀 더 품질 좋은 걸로 끼거나 아니면 허브 스페이스나 이런 걸 장착할 때 좀 더 고품질의 제품을 쓰거나 이런 것들로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핸들 밸런스가 그냥 잡혀버렸어요. 물론 도로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로 지금 주행하는 데 있어서 핸들이 떨린다 안 떨린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보통 지금 이렇게 80km 구간을 달릴 때쯤 되면 핸들이 미세하게 떨림의 진동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진동이 허브 스페이스를 빼면서 조금 더 감소가 되고, 18인치 휠을 끼면서 에라이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다시 허브 스페이스를 장착했는데 핸들의 진동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허브 스페이스를 떼면 진동이 더 감소되겠죠. 결국은 이런 미세한 진동이나 떨림들을 타이어가 많이 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핸들의 떨림들, 핸들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떨리는 이런 것들은 현가장치, 즉 쇼바 스프링이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먹어줘야 되는데, 타이어가 좀 커지면서 휠 사이즈가 작아지고 타이어가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런 잔진동들을 흡수하게 됐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연구를 한 건 아니고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확답 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실제로 제가 주행 질감을 느껴봤을 땐 변화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쇼바 스프링 2인치를 업하면서 왔던 그런 승차감에 대한 불편함들이 휠 사이즈가 작아지고 타이어가 높아지면서 완충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니까 차가 부드러워졌구나 라는 것까지 덤으로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손을 놔봐도 핸들이 떨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 경험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픽업트럭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구매할 때 내가 고속주행에 특화된 차량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짐을 많이 싣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내 차량은 어드벤처, 즉 야외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최적화된 그런 차량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아스팔트 도로, 도로주행에 특화된 그런 차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성향이 좀 잡아 돌리는 성향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순정휠 안에서 선택을 하던, 아니면 깡통을 사서 내가 세팅을 내 스타일에 맞게 끌고 가던, 그런 휠 사이즈와 타이어 사이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찍고 안내해 드리게 됐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 차를 사거나 다음에 휠 타이어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쇼바 스프링 튜닝을 하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축적된 노하우가 돼서 올바른 튜닝 용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크고 넓고 두꺼워야지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됐죠. 여러분들의 차량에 휠 타이어는 몇 사이즈에 어떤 타이어가 끼워져 있나요? 혹시 뭐 캠핑을 다니고 오프로드를 다니는데 제네시스 쿠페 휠이 끼워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스포츠 성향의 차량에 혹시 15인치, 16인치 이런 휠이 끼워져 있진 않은지 그런 것들 한번 따져보셔서 내 차량의 성능을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차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100%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 라이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더 재미있고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넘이었습니다. Check it out.